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문학 장비 여백을 위한 잡단. 제목이 조금 어렵죠? 아닙니다. 작품 내용 너무 재밌고 재밌습니다. 자, 제목의 의미 한번 볼게요. 여백.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져 있어서 잡담을 한답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작가인데 소설가인데 소설의 내용이 조금 비었습니다. 아니 글의 내용이 조금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한번 잡담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잡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학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가 이런저런 잡담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 빡빡한 생활 속에서 잡담 나누다 보면 마음도 조금 편안해지고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저도 물론 좋고요. 힘든 생활 속에서, 학원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잡담 나누면 너무 좋거든요. 학생 여러분도 힘들게 생활하다가 친구들하고 잡담하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8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그 목표는 그 녀석이 나중에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니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빠랑 잡담 나눌 수 있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하는 게제 꿈이거든요. 그만큼 이 잡담의 의미가 정말 큽니다. 제가 지금 1분 가까이 잡담을 하고 있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자, 이 작품도 그런 잡담입니다. 무엇에 관한 잡담이냐면, 머리에 대한 잡담입니다. 한번 볼게요. 혹 나의 사진이라도 보신 일이 있으신 분은 아시려니와 나의 머리를. 이게 머리가 완전 이렇게 일자머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머리는. 이렇게. 바가지 머리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이런 일자머리인데 좀 특이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일자로 자른 겁니다. 머리를. 근데 이제 일본에 가면 이렇게 한일자로 머리를 자는 사람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 모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밑에 호감을, 호감 바라는 거 아닙니다. 호감은 말도 말고 악의조차 가지고서 비난하고 논란까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개팍스러운 풍속이라 말하는 이에게, 근데 사실 좀 그렇죠. 아, 머리 일자 모양이 개팍스럽나요? 참좀 안타깝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심지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가 선전하고 있다. 자기를 선전한다. 자랑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 신문 잡지와 같은 기관 이용해서 익명 가지고 나를 막 욕까지 했답니다. 밑에 사람이란 대개가 저를 가지고 남을 미루어 보는 겁니다. 즉 자신의 관점에서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나쁜 거죠. 요 내용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애법 있습니다. 그다음 나의 단순한 악취미 남다른 머리 모양을 고집하는 것을 너무 불쾌하고 괘씸해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시점으로 봐라, 관점으로 봐라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 것은 우스운 일일지 모르나, 잡담으로 한번 뭐 해보고 싶다, 얘기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여기서 나왔는데, 절대 재료의 궁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글쓰기 재료가 궁해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온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내가 이 머리를 하고 지내오기도 언 시간이 1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고 싶은 거지. 즉, 자신의 노력으로 문학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것이지, 머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말을 합니다. 잡담을 하더라도 고쾌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나의 작품을 사랑하면서도, 내 글을 사랑하면서도, 나의 머리를 함께 사랑할 도리가 없어서, 나의 악취미를 슬프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 머리에 대한 나의 악취미는 물론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머리카락이 억세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머리는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슬쩍 뒤로 넘어가거나 그래 주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억세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있죠. 내 천성이 너무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얘기되어 있죠. 머리가 억세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하지만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일치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가장 무난한 해결법은 빡빡 깎아버리는 거지만 깎아머리라는 것은 참말 나의 취미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일 수 없는데 저는 조금 머리를 빡빡 깎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 작가분하고 똑같이 저는 게으르거든요. 좀 솔직히 좀 게으른데 오히려 저는 게을러서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으면 아침에 씻기도 편하고 저녁에 자게 잘 때 씻기도 편하고 편한 건 정말 많거든요. 좀 다르죠? 다르면서 같죠? 역시나 잡담. 자, 그러다가 한번 머리를 만 적이 있냐면 단정하게 다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냐? 장가 들고 처가에서 사흘을 지내는 동안 그때 아내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놀라거나 혹은 좋지 않게 바라보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지냈던 적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10년 동안 이 일자 머리 스타일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잡담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 작품이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내용일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있죠. 윗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일치 유형이죠.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냥 내용일치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갈래가 수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수필이거든요. 적절한 것은 보이시나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조금 자유롭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도 하나 나와 있죠.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1번이죠. 경험 나왔죠? 자신의 경험을 통일성 있게 연결했습니다. 직유법 사용되지 않았고 과장법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러면 유형도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글의 갈래에 관한 거죠. 갈래 특성 묻는 문제, 내용일체에 관한 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쭉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자료들은 당연히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